벚꽃나무 하면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벚꽃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벚꽃이 그 왕벚꽃나무예요. 근데 왕벚꽃나무는 우리나라 한라산에 자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벚꽃이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자생지가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벚나무는 벚꽃이 일시에 폈다가 일시에 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한데 실제로 벚나무가 번식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번식을 해요. 자, 우리가 나무에서 번식을 할 때 그 오랜 시간을 두면서 번식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시에 열매를 익혀서 번식을 하는 게 나을까요? 꽃이나 열매나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더 안전하게 많이 할 수 있겠죠. 일시에 꽃을 피웠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추위가 닥치거나 하면 다 그 고사할 죽을 수가 있잖아. 일시에 전멸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피고 또 열매도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시켜서 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벚꽃나무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열매예요 지금. 뻗지. 뻗지인데 다양한 색상으로 지금 성숙돼 가고 있죠. 야. 이 얘기는 일시에 다 익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달 이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은 이러한 전략을 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농작물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때요? 농작물은? 농작물은 일시에 펴야 될까요? 아니면 시차적으로 두고 펴야 될까요? 두고 익어야 될까요? 추수철에 같으니까 저 같은 것도 동시에 예, 농작물은 꽃도 일시에 피고 열매도 일시에 익어야 농사짓기가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농작물은. 그러니까 야생하고 농작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벚나무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셨겠지만 여기 꿀샘이 있죠, 꿀샘. 여기 지금 말라서 꿀샘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어디 어떤 거요? 꿀샘이? 요거요. 요거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 요거?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아까 제가 주신 거에도 있나? 여기도 다 달렸구나. 이렇게 어머 꿀샘이 예 요거랑 살짝 요거랑 튀어나온 부분 예 그럼 나무 잎마다 이렇게 다 꿀샘이 이렇게 다 있나요? 그거를 대체하죠. 그러면은 이 꿀샘은 왜 있을까요? 꿀샘 누가 꿀이 나오면 누가 좋아하죠? 벌. 곤충이죠? 네. 네. 어느 곤충이 좋아할까요? 벌이요. 개미. 벌, 개미, 모든 곤충들이 다 좋아하죠. 네. 네, 당구는. 그러면은 누가 차지할까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놈이 차지하겠죠. 네. 곤충에서 가장 강력한 놈이 누굴까요? 곤충에서. 개미인가? 저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벌. 말벌. 맞아. 말벌. 근데 말벌도 무서워하는 곤충이 있어요. 개미예요, 개미. 이게 말벌도 개미가 무서워서 공중에다 혹은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꼬마 달게 들면. 개미가 한 마리는 뭐 그렇게 강력하지 않더라도 얘들은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개미를 이길 곤충들이 없어요. 이건 여기에서 꿀샘을 만드는 거는 개미를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를 불러들이면 어떤 장점이 있냐? 다른 곤충들이 못 오는 곳이죠. 그래서 다른 애벌레나 곤충들이 자기의 이파리나 꽃을 먹지 못하도록 그런 꿀샘을 가지고 있어서 개미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연중 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시기에 잎을 한창 키운다거나 꽃을 키운다거나 열매를 맺는 그 시기에 수확철 이런 시기에만 꽃을 당분을 내보내는 거죠. 꿀을. 자, 이만 하겠습니다. 네.